예, 안녕하세요. DC 노현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제 10번. 이제 4분의 1 정도 왔네요. 말했지만 44번까지 다 그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 예제를 많이 넣다 보니까 44번까지지. 뭐, 한 15번이나 18번까지 그리신 다음에 시험 쳐도 충분히 붙어요. 뭐, 이게 5개 그리고 붙는 애들도 있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뭐 20개, 40개 그래도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저도 어려울 정도로 나올 경우도 있고, 진짜 쉽게 나올 경우도 있고, 얘들이 합격률이 높아져 버리면 ATC에서 적어도 돈 벌어야 되니까 좀 합격률이 너무 높으면 좀 어렵게 한번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떨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거의 다 붙지만 2급은 뭐 예.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44번까지 다 그린 애들이 있는데, 진짜, 독하게. 전혀 그릴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2D 끝내버리고, 이걸 뽑고, 빨리빨리 3D를 해야지. 2D는 백날 해봐도 돈도 안 되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돼요. 무조건 3D를 빨리빨리 해서, 3D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아까 저번에 보여줬죠? 왜 2D가 노가다인지. 3D를 그린 다음에, 그 바로 선을 뽑아버리면 끝나는 것을 왜 2D로 그리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자, 우선은 10번. 얘도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게 애들이 다못 그리고 있더라고요. 뭐, 3D를 못하니까 이게 또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건 예제를 뭐 1, 2, 3, 4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니라, 난이도별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쉬워 보이는데도 10번에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가 쉬웠으면 제가 앞번호에 넣었겠죠? 애들이 못 그리니까 10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전체가 190이고, 높이가 100이죠. 자, 얘 그려졌으면 그냥 바로 위로 쭉쭉, 옆으로 쭉쭉, 그런 다음에 기역자 45도 선 그리시고, 옵셋 110, 트림으로 자르시고, 이것도 쭉 긁고 오신 다음에 트림으로 날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얘가 우선 어떻게 생긴 건지 대충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옵셋 여기서 70이죠. 70 해주시는 김에 같이 해주시고, 여기서 선이 이렇게 돼요. 이걸 못 그리고 있어. 이게 왜 이래 되냐면, 얘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찍 나온 거는 이게 피라미드라서 그래요. 우리가 동치미할 때 뾰족한 걸 보면 되는데, 봅시다. 한번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이딴 식으로, 뭐 이렇게 거의 이래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얘가 이래, 라이더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프론트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선을 그냥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끈 거겠죠? 높이가 좀더 높네요. 뭐 이렇게 대충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물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거예요. 얘들은 치우고, 얘가 중심이 55네요. 얘 대주는 김에 같이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선을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되겠죠? 얘들은 다 치우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못 그리고 있어. 아, 요까진 그리겠네요. 요까진 그리겠네요. 자, 옵셋, 높이가 10. 쟤는 옵셋 30씩 벌리시고, XLA 114도 한 다음에 여기 찍으면 되겠죠. 얘는 트림으로 날리시고요. 얘는 미라면 되겠죠. 미라 얘들도 정리해주고. 자, 요까진 그려요. 요까진 그리고 얘 요까지도 그리겠네요. 옵셋 77, 트림으로
클립으로 안 잘라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까지 그리고 땡이야. 더 이상 실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못 그리고 있는데, 이 선을 못 그리면 이걸 절대 못 그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피라미드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는 건데, 얘가 근데 3D 도면이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시험 문제를 그냥 바로 그냥 들고 온 거라서 내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래 되지. 원래 선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돼야겠죠? 원래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안쪽으로 파진 선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쪽에서 봤을 때 얘가 안 보일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여기가 날라간 타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날라갔는데 얘랑 얘랑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인데 수평이에요. 수평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카피하시면 돼요. 옵셋이나 카피를 해야 돼.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직접 봐야지 알겠죠. 저기 뭔지, 저기 뭐냐면 얘가 좀 삐뚤어졌네. 좀 맞출게요. 로테이터로 돌려서 안 맞춰지고 있네. 이러면 또 리셋 엑스폼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맞춰지죠. 맥스가 좀 거시기에요. 자, 이제 딱 맞춰졌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뭐 대충 뭐 이런 식이라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얘가 보세요. 뭐, 똑같진 않지만, 뭐, 이렇게 그냥 박스로 날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런.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로 볼게요. 솔직히 맥스에서는 블린을 잘 안 쓰거든요. 블린 모델링은 파라메트리 모델링에서, 뭐, 인벤트에서 강력하지, 맥스는 폴리곤 쪽이라서 블린을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설명하기 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맥스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날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기죠? 얘처럼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경사면이란 말이에요. 이 경사면, 이 경사면, 이 비스듬한 이 경사면이죠. 근데 위에서 보면 제가 날라갔겠는데 얘가 이렇게 날라가가지고 이 선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얘랑 수직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끝이 어디에요? 이 끝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복사해도 똑같은 수직선이 그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교차점 이렇게 긁어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필레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 그려지면 나머지는 다 그려지실 거예요, 아마. 얘는 높이가 여기 있죠?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시고. 자, 요것도 선을 끌고 올라가셔야겠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 이 선은 이렇게 쓰고 있네요. 드림보다는 필레가 더 낫겠죠. 자, 그 다음 요렇게 쭉 쭉쭉쭉 쭉쭉쭉 그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다 젖었다. 그러면 다 그렸죠.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럼 선이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래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 얘들은 히든선이 되겠죠. 히든선 이거는 트림으로 지우신 다음에 다시 그리세요. 이것도 히든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안 그렸네. 요 앞에 날라간 데가 실선으로 보이는
이해가 되겠죠? 높이는 어디까지? 요까지. 그런 다음에 또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참 알면 참 쉬운데, 모르면 하루 종일 못 그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간단한데도. 얘도 이래 되겠죠. 자, 요렇게. 요까지 되겠죠. 자, 얘는 뭐 팀이 보시면 워낙 넣을 것도 없기 때문에 팀은 안 넣을게요. 이렇게 쉬운 거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